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한상윤 작가의 단편 소설 남편이 있는 집 없는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윤 작가는 경기 이천 출신이며 월간 문학에 어머니의 불빛이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에 고리 메마른 숲, 침묵 지키기 그 아름다운 슬픔이 있고 장편 소설에 소설 김대건, 거친 밥 먹고 배운 입기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상, 한국소설문학상, 손소희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리는 남편이 있는 집 없는 집은 남편이 존재하는 집과 존재하지 않는 집의 겹구조를 통해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가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것임을 암시하며 가혹한 현실에서도 자기 몫의 절망과 고뇌를 끝까지 감수하는 것이 삶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남편이 있는 집 없는 집 한상윤 지음. 일상생활에 갇혀 찌든 모습도 직장인의 세련된 모습도 아니면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윤자 씨는 강의실을 찾아왔다. 3월의 쌀랑한 기온에 다소 긴장된 낯빛이었다. 교재와 부교재를 공지하고 앞으로 4개월간 진행될 강의는 주로 실기 위주가 될 것이라는 교수법을 끝으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기로 했다. 학원 강사를 비롯해서 여가선용을 앞세운 가정주부, 틈을 내어 사무실을 비우고 참여한 자영업자, 미술학원 원장 등 각양각색의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이들이었다. 여주서 왔고요. 이윤자라고 합니다. 이윤자 씨는 자신이 없는 듯 그러나 또박또박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윤자 씨는 수강생 중 최고령이며 유일하게 타지역 출신이었다. 몇 년생이세요? 라고 물으려다가 나는 그만두었다. 대충 70여세 안팎일 것이라고 짐작하며 수강생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이윤자 씨는 그렇게 내 곁에서 서성거리다가 두터운 노트 두 권을 내밀었다. 볼펜을 꼭꼭 눌러 쓴 육필 원고였다. 제가 쓴 글입니다. 봐주세요. 아, 네. 나는 이윤자 씨의 말에 대답하고 가방에 받아 넣었다. 전 총무를 비롯해서 회장 등 몇몇을 남겨두고 나는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이윤자 씨는 다소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더니 강의를 앞으로 열심히 듣겠노라는 말 몇 마디를 남기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당초보다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다. 틈이 있는 대로 이윤자 씨가 준 노트를 펼쳤다. 맞춤법은 서툴지만 사건과 상황 묘사로만 끌어져 나갔으며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써낼 수 없는 정직한 글이었다. 기억을 되살리며 5년에 걸쳐 썼다는 200자 원고지 800여 매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노트를 한 번 더 훑어보며 붉은 볼펜으로 몇 군데 주의 표시를 해두었다. 명수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나는 명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집의 어느 교회 권사님 소개였죠. 우리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장 취업을 했고 작은아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어미손이 덜 갔으니까요. 명수는 6개월이 지나자 유치가 하얗게 돋고 4살까지 이유식도 내 손으로 만들어 먹였습니다. 여름에는 호박, 감자, 당근에서 제철에 나는 야채를 주로 썼고 소고기를 다져서 참기름에 볶고 양파, 당근, 부추를 넣거나 콩, 고구마를 믹서에 갈아 넣어 만들었어요. 찐감자를 가끔 먹였는데 친정 여동생 집에 놀러 갔을 때는 여동생이 설탕을 넣어 만들어 먹이자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하고 맛이 다르다고 먹지 않더라고요. 명수 돌잔치도 내 손으로 해주었고 이웃집 또래 아기들 돌반지도 내 손으로 해줬어요. 그런데요, 섭섭한 것이 뭐냐 하면요, 돌 무렵부터 장염이 자주 걸려 입원을 하고는 했는데요. 명수 엄마가 같이 입원한 엄마들한테 친할머니가 아니라고 소문을 낸 겁니다. 키워주는 식모 할머니인데 먹이는 음식이 불결해서 자주 병이 난다고 하더랍니다. 원래 아기들이 돌 무렵쯤 되면 크느라고 병치레를 하지 않던가요?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했더니 사흘 만에 세 사람이 왔는데 명수가 제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고 앙앙 울어서 치는데 병이 날 지경이더군요. 차마 떼어놓을 수가 없지만 눈 딱 감고 돌아서서 집으로 왔죠. 다음 날 명수 아빠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집사람 성격을 명수를 보아서 이해해 달라는 거였어요. 명수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수가 눈에 밟혀 발길을 서둘렀습니다. 하룻밤이 한 계절이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명수를 품어 안았던 두 팔과 가슴이 휑하니 비어 썰렁하고 명수가 엎였던 등덜미와 다리가 허둥거려지는 겁니다. 돌이 지나면서 명수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명수 4살 때부터 명수 엄마는 동화책을 사다 주더군요. 숲속의 잠자는 공주, 콩쥐팥쥐, 피트래빗, 빨간 모자, 일곱 난상이와 백설공주, 백조왕자, 토끼와 사라 등등 수십 권을 한꺼번에 사왔어요. 읽어주다 보니까 명수에게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더군요. 빨간 모자는 읽어주다가 말았어요. 빨간 모자가 달린 망토를 입은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 소녀가 아픈 할머니에게 음식을 드리러 가는 도중에 늑대 한 마리를 만났어요. 늑대는 소녀를 잡아먹고 싶었지만 근처에 나무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꾀를 냈습니다. 점잖은 행색으로 그 소녀에게 다가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겠어요? 이 순진한 소녀는 할머니 댁에 간다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늑대는 먼저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 소녀의 행색을 차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녀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빨이 왜 이렇게 커요? 라고 묻자 늑대가 널 잡아먹기 좋으려고 라고 대답하고는 소녀를 통째로 잡아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숨죽여 듣던 명수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흐느껴 우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내가 미리 읽어보고 따로 선택한 책이 백조왕자와 고양이 집에 불이 났어요 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비가 죽자 임금님은 슬픔에 젖은 엘리사와 왕자들을 위해 서둘러 새 왕비를 맞아들였지요. 새로 들어온 왕비는 무서운 마녀였답니다. 11명의 왕자들이 자기를 넘어뜨려 상처를 냈다고 울며 왕에게 음해의 말을 했습니다. 왕은 새 왕비의 못된 말만 듣고 왕자들을 모두 성에서 내쫓았습니다. 새 왕비는 왕자들을 백조로 만들고 자기보다 예쁜 막내 엘리사 공주를 몹쓸 병에 걸려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요양을 해야 낳는다고 쫓아냅니다. 엘리사 공주는 숲속을 헤매다가 다행히 백조로 변한 오빠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날 밤 엘리사는 꿈에 나타난 요정 할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무덤가에서 자라는 쇠기 풀로 옷을 만들어 11명의 오빠들이 입게 해라. 그렇게 하면 마법이 풀린다. 여기까지 조용히 듣기만 하던 명수가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리더니 양팔을 벌려 새처럼 날아다니는 신용을 하며 신명을 내는 겁니다. 백조 왕자가 마법에서 풀린다는 대목에 팔짝팔짝 뛰며 즐거워 어쩔 줄을 몰라더군요.
명수는 침대 위에서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대굴대굴 구르며 행복에 겨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 것이 자주 이 애복의 할미를 슬프게 하더군요. 느닷없이 장난감들을 할미한테 내던져 이마빡이고 등덜미고 얻어맞아 얼얼하고 머리끄덩이를 휘어잡은 채 놓을 줄을 모르는데 아, 저 어미는 눈 뻔히 뜨고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어린 것의 철없는 짓거리지만 내 자식이라면 따끔하게 야단을 쳤을 겁니다. 네 살배기 어린 녀석의 행패도 행패인지라 자꾸 당하니까 아프고 서럽더군요. 이 집을 떠나야지 수차례 벼르다가도 명수를 버릴 수는 없지 싶어 주저앉게 되더군요. 명수 아빠는 주중에 한번 오는데 갈 때마다 명수가 아빠 바지가랑이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가 돈 벌어와야 명수 치킨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멋있는 옷도 사주지라고 달래면 겨우 바지가랑이를 놓아주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셔요. 아빠가 이중 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린 것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명수 엄마는 자그마한 몸집에 일본 여자처럼 예뻐요. 옷매무새도 요란하지 않고 거동이 차분해서 외모가 눈에 단박에 띄지는 않지만 맑은 피부며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질리지 않는 미모예요. 명수 엄마가 명수 아빠의 첫사랑인데 양가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다는군요. 명수 아빠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으니 명수 엄마와는 불륜관계가 된 거지요. 어느 날 명수가 스케치북 한 장을 쭉 찢어 돌돌 말더니 손가락 사이에 꼬나들고는 빠끔빠끔 빨며 눈을 거슴츠레 뜨고 푸푸 연기 뿜어내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눈이 졸리거나 하여 전기가 풀리고 감길 듯한 꼴로 침대 모서리에 다리를 꼬고 걸터 앉았어요. 명수 엄마는 자신의 그런 몰골을 어린 명수에게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꽤 신경을 썼던데요. 새벽 돌아오는 길에는 명수를 데리고 마중을 나오는 일이 없도록 했고 담배 생각이 나면 반드시 화장실을 이용했거든요. 명수하고 뽀뽀도 안 했어요. 술 냄새 때문에요. 명수 아빠가 오는 날은 밤이고 낮이고 나는 명수를 업고 공원에서 서성거리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현관 앞 계단에서 몇 시간이고 쪼그리고 엎드려 졸고는 했지요. 명수 아빠가 왔다가 하룻밤 자고 떠날 채비를 끝내면 명수는 벌써 아빠 곁을 맴돌며 바지가랑이에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아빠에게 손을 흔들며 아빠 또 오세요 하는 거예요. 알 것 다 알더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가 학부모 회의가 있었어요. 담임이 저한테 명수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와 함께 사는 가족 얼굴을 그려보자 라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할머니 또 어떤 아이는 고모, 삼촌 얼굴까지 그려놓고 손을 잡은 모습으로요. 그런데 명수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며 그림을 보여주더군요. 빨간색의 붉은 동그라미 세 개였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명수에게 물었더니 명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말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더랍니다. 명수가 영특해서 집안의 그늘진 구석을 느낀 것 같습니다. 담임이 가정 환경을 묻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명수 엄마는 소유했던 아파트 두 채를 매각하고 단칸 세 방을 얻더니 명수를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더군요. 한문 공부를 시킬 요량이었어요. 이후 나는 그 집을 떠났지만 명수 소식이 궁금해서 시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찾아가곤 했습니다. 명수 엄마는 나이 지긋한 일본인 남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일본 후쿠오카로 떠날 참이더군요. 명수 돌 무렵
저도 그 후쿠오카라는 유원가로 명수 엄마를 따라 열흘 동안 둘러보았지요. 그 사이 명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애복애였던 이 할미를 알아보기는 하더라만 별 말 없이 제 곁을 떠나더군요. 사춘기여서 부끄럼을 타겠거니 하면서도 입 한 번 떼지 않는 명수를 먼 발치로 바라보며 자꾸 섭섭해지는 겁니다. 부산이 태생지인 명수 엄마는 백길로 450리 안팎인 후쿠오카를 건어물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자주 들락거렸던 모양이고 아버지가 일본인 여자를 보생해서 낳은 이복 언니를 친언니처럼 따랐던 모양입니다. 그 낯선 나라로 가더라도 잘 살아줘야 할 터인데 싶었지만 한두 해도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는 풍문이 들리더군요. 아파트 두 채 판 돈도 명수 아빠 사업 자금과 일본의 그 늑다리한테 뜯겨서 빈 털터리로 다시 술집을 나간답니다. 명수 엄마의 그 이복 언니가 나카스에서 경양식집으로 성공했다더니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언가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명수 돌 무렵 애복의 할미로 배를 타고 후쿠오카를 따라가 보았지만요. 멀쩡하던 나카스 거리가 밤이 되면 화려한 네온 불빛에 취하더군요. 강가에 늘어선 야타이 포장마차에서 라멘이나 꼬치구이, 오뎅, 삶은 무 따위를 안주삼아 술을 마셔도 보았지요. 명수 엄마도 명수 엄마 사촌 언니라는 그 여자도 야타이에서 만난 사내들과 오래 사귄 사이처럼 무람없이 진하게 노닥거리는 겁니다.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갈퀴 같은 손이 젖가슴을 기습적으로 침범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민망해서 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곳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명수가 넉달이 일본인 새아버지를 따라간 겁니다. 이쯤에서 이윤자 씨의 기록물은 단언을 달리했다. 자식의 사랑과 결혼 문제를 부모가 관여할 수 있는 나이가 법적으로 정해지기는 했지만 전혀 유효하지 않더군요. 법 이전에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 질긴 끈 때문일 것입니다. 명수 엄마뿐 아니라 나 이윤자도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것 또한 주변 사람들의 억설과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운수업을 하던 남편의 사업 실패가 아내에게 살이 끼었기 때문이라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그날부터 시집 식구들은 이윤자를 몹시 괴롭히더군요. 뱃속의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애비가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미용기술 하나를 믿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부터 수년 동안 읍내 미용실에서 조수로 지내다가 20살에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시집 가기 전까지 호르머니를 돕고 동생들을 돌보는 데 꽤 힘이 되었는데 그동안 미용실이 여러 문을 열고 해서 이윤자 미용실은 파리만 날리게 되더군요. 노비에 전담 문서까지 지참하고 시집온 어머니는 논밭일에는 전혀 손을 못 대셨는데 설 명절이나 추석 음식, 허구한 날 걸핏하면 치르는 제사에 질펀하게 장만하는 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바리바리 챙겨주는 일이 어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집의 지주와 10여 년간 끌어오던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면서 신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오빠는 배를 타는 무슨 사업인가를 하겠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 오빠는 우리 집안의 대돌보라고 생각하고 나는 머리카락 자르고 쓸고 털며 번 돈을 주었는데 몽땅 사기를 당하고 빈둥빈둥 거들먹거리는 한량이가 되었어요. 그 오빠마저 단명하여 어머니 앞에서 죽더니 끝이 보이지 않던 충청도 증평의 너른 전답은 봄날 눈 녹듯 쓰러져 버렸습니다. 친정은 믿을 것이 못 되었어요. 어머니의 히스테리는 나날이 심해졌고 신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넣고 있을 때가 차라리 살만했습니다.
태어나 둘이 되니까 해수는 밥도 먹을 겨를이 없더군요. 건어물을 도매로 떼어다가 동네 집집을 돌며 팔기도 하고 내복장사, 보약장사, 떡장사, 엿장사에서 친정시골 동네 안면을 믿어보았지만 별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낯뜨겁고 쭈뼛거려지고 인정은 인정일 뿐 손에 남는 건 없더군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애 어머니 먹어야 젖이 나오지 하며 차례수는 어렸을 적 어머니 친구분을 만나면 눈물에 푸념만 늘어집니다. 두 어린 것을 진종이 업고 걸리고 하다가 해질녘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 앉아 쉬자면 어머니가 누워계신 단칸 초가를 들었을 일이 막막해집니다. 등에 업혔던 아이를 땅에 내려놓으면 물 만난 반개처럼 언덕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며 도무지 등에 업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젖은 기저귀에 사치 짓무르고 그걸 떼어내니 날아갈 듯한 것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치르며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외가 인척들 중에서 어머니와 자별했던 외삼촌을 뵙게 되었습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오거라. 몸만 건강하면 산다. 사람이 많이 사는 데서 복받쳐야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는다. 라고 애매한 여운을 남기고 떠나시더군요. 가뭄에 타들어가듯 말할 기운도 없이 지친 나는 4살배기 둘째 아이는 언니한테 맡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남은 돈에 미장원 월세를 공제하고 돌려받은 보증금을 대충 꾸렸더니 여비를 쓰고도 한 달치 생활비는 되더군요. 그래 잘 왔다. 우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먹고 살 방도를 알아보자. 외삼촌은 거름동 골목시장 입구에 깔끔한 한옥에서 사셨습니다. 외삼촌은 휘문고등학교를 나오고 무슨 전문학교인가를 나오셨는데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시더군요. 해방이 되고 일본 놈들이 쫓겨나던 해 외삼촌은 이웃 일본인 단짝 친구네 이삿짐을 날라준 것이 화근이 되어 취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더니 나이 40 무렵 도남동 산꼭대기 언어 신설 고등학교에 국어 선생으로 취업하셨더군요. 외할아버지는 농사일이나 어영부영 거드는 외삼촌의 행색에 지인적의 화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외삼촌 댁 문간채에서 한 달을 계기다가 나는 삼양동 달동네의 판잣집을 세를 얻어서 분가했습니다. 남의 식당 서름질부터 시작해서 차츰 대학가 주변에서 또아분식 가게도 운영했고 안양 인덕원에서 오성회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가내공업을 하는 직원들 점심 식사를 팔았지요. 저녁으로 불고기 식당을 차려볼까 했는데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더군요. 악착같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지요.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시골 밥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장사할 때 돈을 꽤 벌어서 살던 판잣집을 내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어느 보세 공장에서 70여 명쯤 되는 직원들의 식사를 도맡는 주방장으로 월 10만 원을 받았지요. 두 아이들의 주거 공간이며 식사까지도 공장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애들 학비나 나가면 됐어요. 보세 공장 사장님은 성품이 아주 너그럽고 인정이 많으셨어요. 1년에 두 차례씩 보너스도 주었고 연말에는 휴가도 4, 5일이나 주었답니다. 나는 어린 시절 꿈이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침뜸으로 신경통이나 무릎관절로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자격증을 땄지요. 그 시술로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해 듣기도 하는 게 저의 유일한 낙입니다. 이제 생각하면 옛날에 살던 산동네가 나 이윤자를 지독한 또순이로 만든 셈입니다. 그 동네는 전기불만 겨우 들어오고 수돗물도 화장실도 공중으로 사용했어요.
앞집 보약꽃들 창문이 우리 손바닥만한 마당에 빤히 들여다 보이고 골목길이 데님끈처럼 요리조리 풀려나갔는데 일을 마치고 서전빨래처럼 후줄근한 육신으로 가로등이 없는 캄캄한 골목길을 올라오자면 널린 똥을 고무신발로 질컥 밟기가 예사였습니다. 먹는 것도 궁금한데 웬 오줌똥은 그렇게 흔하게 널려있는지요. 끼니마다 배꼽을 채우기도 힘든데 뱃속을 채웠던 것들을 처치하기는 더 난감하더군요. 밤으로 쏟아지는 하늘의 별물이며 두둥실 떠오른 달빛은 판자집 주민들의 시린 등가죽을 어루더듬었고 구린내 지린내를 잠재웠지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시내를 우두커니 내려다보자면 그 청송한 집에서는 어떤 이들이 먹고 잠들고 부산하게 웃고 떠들며 살까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에라, 나도 저렇게 살 날 있겠지. 한숨 반 희망 반을 뒤섞어서 꿀꺽 삼키며 잠을 청하고는 했습니다. 희망이 더 클 때도 있고 한숨이 그것들을 짓누를 때도 있었지만 외삼촌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두 아들만 잘 키워내는 거다. 너의 재혼 자리는 많고 많다만. 외삼촌의 다독이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는 재혼을 딱 세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둑어둑한 새벽 대바람에 연탄재를 싣고 삐탈길을 오르는 청소부 아저씨의 순례를 뒤에서 밀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을 때였고요. 그 두 번째는요. 성내동 골목시장의 어느 푸죽한 주녀 밑을 빌어 떡장사를 할 때였습니다. 핸드백 안의 돈과 옷장 서랍의 뭉칫돈을 헤집어 놓았는데 절반 이상을 떼어 가져갔더라며 주인 여자가 나 이윤자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솥을 퍼른 낯으로 으르르 떠는 겁니다. 기가 차서. 그 꼴을 행인들이 지켜보았고 마침 수업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작은 아들 녀석이 그 틈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종당에는 노름꾼인 저 남편의 짓인 것이 드러나고 나는 그 누명이 억울해서 파출소에 고발을 하려고 달려갔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그 서방이란 작자가 파출소로 나를 쫓아왔으는 막말로 행패를 부리더군요. 저 따위로 구니까 서방이 내쫓았지 어쩌고 하면서 쌍욕에 손찌검을 하려다는 겁니다. 부족한 여자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이 그 문전에서 떡 장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꽤 잘 되던 장사였는데 말입니다. 너는 그래도 서방에서 지켜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미치면서 부럽더군요. 또 세 번째가 시바지 요청을 받았을 때입니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옷장 정리를 하는데 무슨 종교인가 전단지를 돌리려 다니던 여자가 진중하게 낮은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매달 생활비 10만 원을 보장합니다. 2천만 원이면 월곡동에서 대지 3, 40평에 벽돌로 지은 단독주택 3채 값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초등학생 때인데 그야말로 일확천금이지요. 1년에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상상이나 해보았겠어요? 삼양동 판사촌을 떠난다니 그 아주머니를 따라 담당 의사를 만났지요.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합니다 라고 허들을 떼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대의 어느 부부가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차 검사를 했더니 남편에게서는 전혀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내에게 이상이 있답니다. 난자는 겉면이 투명하고 질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여자의 난자는 그 막이 지나치게 질겨 남편의 정자가 뚫지를 못한답니다. 해서 나 이윤자 들어 난자를 달라는 겁니다. 그 남자의 정자와 저의 난자를 접시에서 수정시키고
5일 만에 다시 이 윤자의 자궁 속에 넣어주자는 말입니다. 남편도 없이 배가 불러온다, 그 아이를 낳는다 등의 식은 땀이 나더군요. 우리 두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마녀도 아니고 말입니다. 외삼촌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까 다 집어치우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몸 하나만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악마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온 듯 홀가분하더군요. 나이 60을 넘기고 두 아들이 상승하니까 돈벌이 직업은 가서도 그만 안 가서도 그만이지만 두 손 놓고 살기보다는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겠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한가롭게 살기보다 이런저런 세상살이 사람들과 더불어 복대기 치는 일에 더 익숙한 모양입니다. 내가 늙어 몸 가누기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 육신으로 먼저 베풀어서 공덕을 쌓아야 되지 싶었습니다. 요양사 일로 노부부 며칠 경험해보니 늙어가는 길도 가까이더군요. 어느 노부부는 깔끔하고 정결하게 또는 자비롭게 늙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참으로 보기 싫게 늙었더군요. 오전 9시 전에는 대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고 그 엄동에 문 밖에 세워두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돈을 더 달랠까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네 하고 추위를 참기로 했습니다. 또 집안일을 할 때도 그 노인의 눈길은 다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거머리처럼 샅샅이 살피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물으면 역시 일 잘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인일수록 대개는 자식들 발걸음도 뜨악하지요. 따스한 아래 목에 손을 녹이라는 말로 맞아주시는 분들은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때 속옷 한 벌이라도 가방에 넣어주십니다. 아들, 딸들에게서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이 옷 언제 다 입느냐 하시면서요. 나는 읽기를 멈추고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 윤자 씨의 기록물 중간 어디쯤을 다시 펼쳤다. 큰아들 중학교 때였어요. 동사무소를 찾아갔지요. 영세민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동상이란 분이 싱긋 웃음을 웃으며 얼굴도 예쁘고 젊은데 시집이나 가지 어쩌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이런 자리에서 펜대 굴리는 분 입에서 나온 말투라니요. 얼굴이 뜨겁더군요. 그냥 돌았어야 하나 어쩌나 하다가 지금 뭐라고 하셨지요?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요?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동상은 몹시 당황하더군요. 일은 틀렸구나. 윗대가리 산에 비위를 건드렸으니. 나는 밤새 뒤치락거리고 잠을 못 잃었어요. 그런데요, 이튿날 동상이 저를 찾아왔으는 어제 일을 꾸짖더군요. 일은 다 틀렸구나 했는데 며칠 후 영세민 통지서가 날아오고 아들 중학교 납부금을 면제받게 되었지요. 동상 얼굴이 떠오르면 피식 웃음이 나면서 고마운 생각도 들더군요. 그때부터 아, 덤빌 때는 덤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독해야 되겠더군요. 큰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면담을 하자고 부르더군요. 아들 애의 표정이 별로 밝은 것이 아니었어요. 한달음에 달려갔지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니지만 그 당장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고사 수학시험이었는데 뒷자리 아이에게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러냐고 다그치니까 기타를 하나 사주겠다고 했답니다. 어미가 싹싹 빌었지요. 기타 사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됐노라고 용서를 구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눈물은 비치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 정학 어쩌고 하다가 그럭저럭 1개월 근신으로 마무리 지어졌어요. 외삼촌이 몇 자 편지도 써주셨어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곧장 취업을 했지만
동생은 대학을 거쳐 대학원까지 마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아들 4살 때 친정 언니네 집에 1년을 맡긴 일이 있는데 그 무렵 동생과 헤어져 살던 삼양동 판잣집 시절 기억이 생생한 모양입니다. 친정 언니네로 작은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흐릿한 전등불 밑에서 친정 언니는 속내를 조용조용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저 어린 것이 글쎄 그 추운 엄동에 해가 지도록 정적을 찾을 수 없더란 말이다. 형부가 걸핏하면 술에 만취하여 내 새끼 넷도 버겁구먼 저 녀석 언제 데려간다느냐 싸우는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덜컹거리고 말이다. 친정 언니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헷갈리는 감정을 두서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형부를 지탄하다가도 단순히 그럴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낡은 플래시 불빛으로 동네 흙간 집북대기에서 아이를 찾아냈을 때는 통곡이 절로 나오더란 말로 그간의 애로를 실토하면서요. 언니 잘 알았어 하고 나는 친정 언니에게 마지막 응답을 보내고 그 밤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의 손을 양쪽에 하나씩 잡고 삼양동 판잣집을 향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삼양동 판잣집은 두 아들의 웃음소리로 한결 밝아지고 골목길을 오르는 내 발길도 가벼워졌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진 듯 힘이 나더군요. 두 아이가 싸우는 일도 없어요. 진정일 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들어 있고는 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했고 작은아들은 대학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큰아들이 형이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하더군요. 나는 다시 동사무소를 찾아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호르머니의 생계와 동생의 학비를 책임진 큰아들의 병력을 면제시켜 달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농지거리를 하던 동해성도 고맙고 동직원도 고맙고 술집에서 술을 팔며 명수를 키우던 명수 엄마도 측은지심이 드는군요. 요즘 말로 명수 엄마는 히스테리가 심했어요. 나는 돌아서서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 예쁜 몸매며 젊은 나이에 사내들에게 술을 팔면서 먹고 살자니 무슨 꼴은 안 봤겠어요. 외삼촌의 깨우침이 있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일이며 무슨 단체인지도 잘 모르면서 찾아간 YWCA는 일감을 얻기 시작한 고마운 끈이 되었습니다. 흰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하면서 창밖의 사냐가 질펀하게 쏟아지는 눈발에 흐릿해지고 아프고 서럽던 기억도 덩달아 멀어지며 나는 별 생각 없이 실내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마을 초입의 삐딸진 오르막길을 은회색 택시 한 대가 느린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산골에 살다 보니 까치 한 마리가 푸득 날개짓을 한다든지 뒷산의 갈참나무가 바람결에 우수수 낙엽을 떨어뜨리는 기척에도 잠깐씩 눈을 키워뜨고 일손을 멈추게 되더군요. 사람을 그리워하는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나 혼자 먹은 밥그릇과 수저, 반찬그릇, 국그릇들을 싱크대에 담가놓고는 별 볼 일 없는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있다가 우연찮게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잘해야 우체부가 오는 오토바이의 소란스러움, 오전에 두 번, 오후에 한 번 시간에 맞춰 나타나는 시외버스의 경적 소리일 뿐인데 이 외진 우리 언덕 위의 하얀 집 쪽으로 오는 택시라니 나는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평일이어서 두 아들네가 올 리도 없고요. 잠시 후 택시는 우리 집 차고 앞에 차를 세우더니 누군가를 내려주고 돌아가더군요. 청년 하나가 손에 들린 종이 쪽지를 자주 들여다보고 사방을 살피면서 수십 개의 계단을 올라오더군요. 힘있는 걸음걸이와 튼실한 체격 그리고 등에 걸머진 배낭 등산모 따위로 보아
먼 길을 달려온 여행객임이 금방 느껴졌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라고 묻기도 전에 나는 문을 열어주기부터 했습니다. 아, 그런데 7년 전에 일본으로 떠난 명수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변성기의 소년 명수가 조금도 낯설지 않은 희고 맑은 얼굴의 청년 명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에는 다소 애잔한 눈빛이 되어 내가 잡아끄는 대로 소파에 앉지 않고 큰절로 성숙한 청년의 예의부터 지키더군요. 그래, 잘 지냈니? 많이 컸구나. 나는 명수의 언손을 잡고 몇 번씩 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명수는 한동안 눈길을 창밖으로 보낸 채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리는군요. 이내 등을 돌리더니 벽에 이마를 박고 흐느끼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러니? 라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명수의 울음을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명수는 이내 마음을 추스르더니 조근조근 속마음을 실토하더군요. 가다가다 웃음을 보이기도 하면서요. 할머니, 그런데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뭐냐? 할머니는 아직도 남편 없으세요? 그래,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냐?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녀석은 옛날 옛적 4살 때처럼 궁금한 게 많더군요. 그래, 남편 없이 혼자도 살 수 있더구나. 그런데 그게 어째 궁금하냐? 우리 엄마는요, 남편이 둘 셋이나 있는데도 술 파는 여자로 살잖아요. 나는 명수의 물음에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아들 둘 때문에 혼자 산다 하시던데 우리 엄마는 나 명수가 있는데도 남편을 열어두고 술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명수는 담담하게 그러나 수시로 눈시울을 붉히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런데 한국엔 뭔 일로 왔니? 나는 명수의 등을 수차례 어루더듬어 주었습니다. 후쿠오카도 싫고 술꾼 일본인도 싫고 할머니도 보고 싶고요. 그래, 그랬구나. 나는 명수에게 먹거리를 좀 챙겨주려고 몸을 일으키려다가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2층 집을 장만하셨어요? 명수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묻더군요. 큰아들이 직장을 잡고 외국도 다녀와서 번 돈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어서 커서 할머니네처럼 예쁜 집 지어 엄마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명수는 배낭을 둘러매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곧 택시가 부릉대며 나타나고 명수는 빠른 걸음으로 뛰다시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명수가 앉았던 자리에는 쓸쓸한 그림자만 일렁거렸고 나는 그곳에 오랫동안 눈길을 받고 서 있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주춤거리는 통유리는 온통 굵은 눈발로 가득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곤지암 내거리에서 우연히 가로글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소설과 수필 창작반 수강생을 모집한다기에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3월부터 매주 화요일입니다. 오늘로 두 번째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느 엄마가 쓴 글을 수강생들이 읽고 소감을 한마디씩 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는 글이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노래방에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늦게 귀가했는데 아들, 딸, 남편이 걱정하며 기다리더라는 것. 시어머니가 조상들 묘를 한 곳에 모아 편하게 제사 지내자 해서 아들 넷 중 셋째인 남편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장을 하게 되었고 그 경비가 만만치 않았으며 제사도 아들 넷이 번차례로 돌아가며 지내기로 하여
올해가 자기네 차례인데 전라도 화순 그 먼 곳으로 재물을 챙겨 싣고 새벽에 떠나는 얘기, 그 끝에 이래저래 승용차 안에서 남편과 격하게 다툰 얘기들이었는데 끝맺음이 어이가 없더군요. 졸혼을 선언하고 냉전 중이랍니다. 두 남매가 각각 결혼 적령기에 달했으며 괜찮은 직장에 다닌다더군요. 남편은 정년 퇴직할 나이를 넘긴 70을 바라보지만 사장님에게 신임을 받은 유능한 기능직이어서 아직 현직에 있답니다. 예쁘고 건강한 외모에 부러울 게 없는 유복한 집의 여자인데 졸혼을 해야 살겠다는군요. 졸혼, 그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입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의 두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바랄 뿐입니다. 2019년 3월 두 번째 수요일 밤 8시 기록. 나는 이윤자 씨의 두 번째 기록장을 읽기 시작한 다음부터 강의가 시작되기 전 이윤자 씨의 표정부터 눈여겨보는 습성이 생겼다. 그런 다음 속말을 한다. 건강하시지요? 이 글 계속 쓰셔야 합니다.